그래서 진짜 A4 용지 안에 가득 뽑는 이유가 붙이다가 실패할 거 생각하면서. 저는 진짜 이번에 사이즈 조사해 주느라 95퍼, 100퍼, 105퍼 해가지고 3개 출력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출력하기 전에 A4 용지에 뽑아서 얼굴에도 딱 올려보고, 맞아, 이 사이즈가 맞는가 확인하고, 예, 그 체크하고. 제 건 그렇게 하는데 이분 거는 제가 출력해다 줘야 되니까 사이즈 애매하잖아요. 예, 눈이라도 얼굴이라도 있으면은 눈 사이즈 맞춰보겠는데 없으니까. 맞아 맞아. 그래서 저희의 머리 기준으로 맞춘 다음에, 예, 그 해줬거든요. 자, 돌아삐겠네. 이렇게 해서 열심히 붙였는데 그때 그 눈이 훨씬 낫다 이래버린 진짜. 아니야, 걔는 어차피 눈색도 달랐고 동공도 달랐고. 그렇죠. 눈매도 완전히 달라서.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. 된 긴가? 아씨, 알 수 없네. 이게 좌우 맞추는 게 힘든데 어느 정도는 됐다 생각하세요. 이게. 맞아. 어차피, 예, 사람 눈은 짝짝이에요. 완벽하게. 아, 그렇긴 한데 제 눈에 보이니까 그러지. 그럼 오늘 안에 못 끝납니다. 아씨. 그게 문제죠. 그래도 데칼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작업이에요. 환기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. 어, 그러네요. 돈만 많으면 갈쪄주고 갈굴 수 있었는데. 아니 얘는 도대체 눈이 고양이 상이어서. 머리는 3인치 광고.